원장님,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윤곽수술 후턱 쪽이 뭉치고 무의식 중에 턱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관에 부피가 작아져서 그런지 음식을 씹거나 할때 버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사각턱 쪽 근육이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. 정상인가요? 턱 쪽이 뭉치고 더 커진대요. 근데 이건 아니고요. 본인 느낌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. 뭐 예전에 제가 2014년도에 나온 논문 이거 쫙 정리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근육이 어떻게 되냐. 했는데 56명의 환자를 CT 찍어가지고 보통 한 39세까지를 4년간 추적 관찰을 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귓볼 기준으로 위아래 1cm 요 상황에서의 근육 부피의 변화를 봤다 이렇게 CT를 찍어서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아래쪽 요 C라인 요 아래쪽 플랜 C 라인에서 측정한 근육 두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. 수술 전과 후가 한50% 정도 줄었다. 그래서 결론은 사각턱 수술 후에 교근의 하방 부위에서의 감소가 53% 정도 두드러진다. 이게 논문 결과예요. 그러니까 근육이 더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, 처음에는 여기가 볼록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. 1년 6개월 정도? 살이 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고. 그 다음에 뼈가 짧아지면서 이게 조금 볼록해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음식 씹을 때 버거운 거는 좀 아니에요. 우리 교근으로 씹는 게 아니고요. 이턱 안쪽. 또 이거 한번 볼까요?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, 이거. 얘 보면은 이 녀석이 참 신통방통인데, 이거 보시면 근육을 딱딱 붙여볼게요. 그러면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게이 교근으로 입을 다문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기도 하나 있어요. 요거 요거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이 메디알 테리고이드라고 해서 요 녀석이 이렇게 또 일을 해요. 요 교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요 녀석도. 그래서 요 녀석도 입을 다물 때 일을 해요.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은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